또 이번에 이재명 대표가 한 건 하신 게 아니 단식을 들어가기 직전에 회를 먹었다. 예. 회 먹방을 했다는. 목포에서. 네, 저희 네. 거 보고 뭐 따라하시는 건지 뭔지 모르겠지만 그 전에 또 회 먹방을 했다해서 또 화제예요. 또 그리고 네. 사인까지 또 해가지고 이거는 빼박 증거가 남아버렸는데. 그러니까 8월 30일이죠. 그러니까 후쿠시마 그리고 후쿠시마 목포에서 아마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규탄대회를 마쳤어요. 그러고 아니, 나서 그러니까, 그러고 네. 나서 회를 먹어버리면 이 규탄대회 진정성이 없는 거 아닙니까? 그러니까 이거는? 우리 국민들한테는 공포감, 불안감 자극시켜서 그러니까요. 우리 어민들 수산업자들 힘들게 해놓고 본인은 회를 먹고 회 먹은 거 나쁘다는 거 아닙니다. 그렇죠. 회 먹은 걸 네. 당당하게 SNS에 올려서 적어도 우리 바다에서 나는 건 문제 없으니까 여러분 회 많이 드셔주세요라고 해야 되는 게 민생을 책임지는 정치인의 의무 아닌가요? 그렇죠. 네. 야, 저는 진짜 저 사진 보면서 퓰리처 상감이다. 야. 이재명 대표랑 민주당이 얼마나 지금 반일선동을 통해서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어민들의 생활을 지금 파괴시키고 있는데 정작 자기들은 저렇게 맛있게 회를 먹고 있었다. 지금 멘트도 보면은 참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. 저렇게 적어놨어요. 얼마나 또 이게 사람이 이렇게 또 이렇게 극해하게 그냥 맛있게 잘 먹었다 아니고 참 맛있게 잘 먹었다고 적어놓으니까 아니 아, 참 서울이면 이게... 한번 시켜 먹어볼 텐데. 아 그러니까요. 내가 또 출동해 목포의 이재명 세트 전문가로서 내 이재명 아니, 세트 전문가로서 진짜 샴푸랑 샌드위치에 의해서 이재명 회 세트 한번 목포에서 공수해봐요 제가. 제가 갈까요 목포에 집으로 한번 출동해가지고. 저는 목포 좋습니다. 네. 아니 그게 목포는 참... 항구지 않습니까? 그러니까 저날 그러니까 8월 30일 날 목포에서 뭐 온 국민들을 들고 일어나가지고 방류를 막아야 된다라는 식으로 네. 막 자기가 이렇게 뭐 선동해 놓고 정작 저렇게 목포에 가가지고 또 횟집에서 드시니까 저게 방류 시작하고 나서 6일 지난 뒤고요. 그렇죠. 뭐 김민웅 같은 분에 의하면 방사능 물질이 일본 사이 일본 반도를 통과해서 오니까 통과해서 이렇게 우리나라 온다는 거 아닙니까? 그날인데 왜 네. 그걸 먹습니까? 차, 저분들은 진짜 지구 자전도 돌리고 네. 무슨 뭐 지금 자전 방향부터 모든 것들을 마음대로 하는데 모르겠습니다. 오염수가 목포 가면 또 뭐 청정수로 바뀌는지 뭔지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이재명 대표 맛있게 저렇게 또 회 드시고 최후의 만찬 아니었습니까? 저거 하고 난 다음에 바로 다음 날부터 단식 들어갔었으니까. 제가 이쯤에서 네. 이재명 대표에 못지않은 하나의 충격적인 이 제보를 하나 하면 네. 줌이 되나요? 핸드폰 사진 사진 하나 보여드리고 싶은데 카메라 한번 인서트 당겨주실 수 있나요? 이 사진을 한번 보시죠, 여러분. 줌은 당겨주세요. 네, 초점. 오, 누구죠? 이게 바로 이해찬 전 대표입니다. 아, 민주당의 이해찬 전 대표가 네. 어제 점심 어느 포구에서 회를 먹는 사진입니다. 네. 야, 이게 언젠가는 터질 거라고 했는데 벌써 터지네요. 네, 그래서 뭐 이해찬 전 대표가 회를 먹는 게 잘못이란 건 아닌데. 네. 우리 국민들은 불안에 떨게 만들어서 우리 어민과 수산업자도 힘들게 했으면서 이왕 여기서 이렇게 회 드셨으면 네. 적어도 우리 바다에서 나는 수산물은 문제가 없다라는 말씀을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. 네. 이해찬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사케찬이라는 별명도 있잖아요. 그러니까 그때 화이트리스트 우리 배제됐을 때 그날 이제 그 여의도 뭐 그 일식집에서 사케를 먹었다는 게 영수증에 적혀서 물론 자기는 청주다라고 주장은 했지만 뭐 어쨌거나 그런 사케찬이라는 별명도 있었는데 이번에도 이해찬 그 전 대표가 이재명 단식할 때 또 가가지고 뭐 얘기하더라고요. 국민적인 공감대를 불러일으키는 단식이다. 정작 자기가 황교안 대표 단식할 때는 단식은 좀 구시대 유물이다라도 얘기해놓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한 모습 보여주고 계시는데 딱 또 저렇게 걸렸네요. 그러니까 네. 이게 제보 사진이 이렇게 들어와요. 네. 들어올 수밖에 없죠. 회 맛있는데 어떻게 안 먹겠어요. 5년 동안 어떻게 회를 안 먹겠습니까. 그렇습니다. 네. 반갑습니다. 장혜찬입니다. 여기로 들어오셔서 뉴스트라다무스를 구독해 주시면 세상에서 제일 재미있는 정치쇼를 가장 먼저 보실 수 있습니다. 여기를 눌러서 구독해 주세요.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.